우리 기준님께서 네. 나한테 지금 무슨 당장의 사건 사고 문제가 있어서 오시기보다 전반적으로 내년 운 방향성 말하자면 신수 같아. 응? 신수 같은 방향성을 보고 싶어 오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고. 응? 그 다음은 이제 자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남편이 계시니까 남편 사주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우선은 남편은 제가 보기에 월급 받는 한 자리에 계실 분은 못 돼요. 왜냐면 사주의 역마가 되게 많아. 응? 사주의 역마가 되게 많아서 내가 태어난 고향도 등지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 사주는 역마가 많기 때문에 금전도, 가정도, 풍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사주나 아버지 사주를 볼것 같으면 재혼 가정의 확률이 되게 커요. 맞나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분은 기능이 있어서 기능으로 밥을 먹고 산다 그러거든. 근데 이놈의 역마 때문에 돈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아버님만 바라보고 내가 생계형으로 살아갈 순 없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가 됐든 간에 돈벌이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당신 사주에 이렇게 보면 조금 집요한 데가 있어요. 하나에 꽂히면 집요하거든. 그게 의심이 생겨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신임이 끊어지면 이게 그러니까 뒤끝 있는 여자야. 어떻게 보면 뒤끝 있어. 그러니까 좋을 땐 마냥 좋은데 한번 이게 딱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도 한번 딱 깨지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응?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에 있어서도 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거에 있어서도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축까지만 얘기를 할게. 이 개축생의 나머지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전문성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전문성으로.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아는 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허드렛 일만 하고 그렇게 살진 못하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뭐 밥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바느질을 잘한다거나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특출날 것 같지는 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제 학문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학문으로 풀어야 되는데 재작년부터는 무언가 그래도 좀잘 됐어. 내가 진행하는 일이 재작년 수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듯하고 잘 됐어요. 재작년까지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일단락이 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진행해오던 게. 그런데 이제 작년 하순부터 올해로 넘어가면 또 무언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꾸 또 뭔가 보완, 정비 이런 식으로. 자, 내 말이 추상적일지 아니,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본인 얘기니까 알아듣는구나. 네. 내가 하던 게쭉 있어. 근데 이 사람 성격이 좀 집요한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한우물을 정말 내가 보기엔 7, 8년 이상 끌고 오셨을 거야. 오랫동안. 끌고 오신 일이 드디어 내가 보는 그거는 재작년 수전에는 우리 엄마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보람 있다. 이런 어떤 일단락이 좀 나.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 6월 이후부터는 가만히 있자. 이게 다가 아니지. 또 거기에다가 뭔가 보태지거나 뭔가를 재정비해서, 방향성을 조금 더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시거든. 그런데 그게 내년에 갑진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계획에는 내년 갑진년 4, 5월 달이 어떻게 기점이 될것 같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4, 5월이 기점이 될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엄마는 합니다. 맞아요. 해낼 겁니다. 여태 해온 게 얼만데. 그것도 그렇고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봐요. 그러니까 집요하단 얘기야. 해냅니다. 해내는데 중요한 건 운기가 나한테 합의가 돼서 내가 해내는 그 과정이 편안하게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우여곡절 끝에 엄마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중요한 건 축진이라는 파사를 끼고 가요. 내년이 파, 깨질 파. 조금 무섭다. 그죠? 축진이라는 파사를 끼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개축생만큼은 소띠들 중에서 그나마도 개축생만큼은 엄마처럼 내가 발버둥 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약해요. 있다 하더라도 밀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있다 하더라도 밀고 넘어가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게 학업에 관계된 일인가요?
그렇죠. 사람들 상담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 상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심리 상담이죠, 말하자면. 심리 상담. 네. 그게 3월달, 음력으로 3월달부터 무언가 어떠한 자리 변동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지금은 마땅치 않고, 또 지금은 마무리가 안 젖은 게 있어요. 네, 많아요. 지금은 마무리가 안 젖은 게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서, 음력 3월을 기점으로, 자리들이, 큰 자리, 작은 자리, 자리들이 생겨나서, 우리 엄마가 선택하실 일이 있는데, 자, 자리까지 가서, 자리에는 앉으실 테지만, 중요한 건, 이제, 파살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또, 사람 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닌, 근무하는 환경 내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유발이 되실 거예요. 잘 이렇게 이해됩니다. 협조가 안 되고, 또 우리 엄마 성격 자체가 너무 곳곳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곳곳해요. 원래 너가 곳곳한데, 운기 자체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자꾸 뭔가 깨트리고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갑진년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문제가 원래 살아오시면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더 자주 생겨난다라는 거니까, 신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인간관계. 생기지 않아서 목적지에는 딱 앉아. 공부하신 거를 이제 드디어 풀어먹을 때가 온 거야. 앉아. 앉는데 그게 나 혼자가 아니야.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주변 환경에. 이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자리가 안정화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와. 내년에는 무언가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자리가 뜬다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그첫 번째 자리가 음력 3월 이후부터 열린다. 그러니 안 뜰라면 엄마가 성격적으로 나 스스로에도 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평소와는 다르게 좀 유연해지실 네.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부터 거예요. 연습하고 있어요. 네. 유연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일이 넘어가면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좀 편도에 조심하셔라. 안 그래도 안 좋은데. 편도 갑상선에 조심하셔라. 왜냐? 자, 봐봐. 내가 목적지는 거머쥐십니다. 근데 입고가 자꾸 손에서 빠져나갈 일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야. 그러면 인간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 엄마 아킬레스건이 두 가지거든. 목, 맞아, 건강. 맞아. 갑상선이나 편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성격적인 이런 대인 복부전도. 관계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두 가지가 내년에 부각돼서 들어온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야. 네, 그렇기 이해했어요. 때문에 갑상선은 엄마가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네. 이것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 사람 돼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 병가를 낸다든지 자꾸 있는 자리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장애 요소가 생겨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심을 하시고 웬만하면 개축생은 내년에 왜 좋냐면, 다른 축생들하고 다르게 왜 좋냐면, 조상 운이 들어오는 해예요. 조상 운이니, 이 개축생 나이가 내년에 얼마가 되는 거야? 52. 52? 네. 그래서 내년에 운기가 들어와. 조상 운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밥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어디 가서 치성을 드렸을 땐 굉장히 그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애야. 그러니까 봐, 성취를 쥐는데 자꾸 이놈의 파살 때문에 스크래치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어디? 엄마의 아킬레스건. 원래 이러한 운기가 아니어도 나한테 약했던 부분이거든. 네. 그게 부각이 되는데 평소에도 안 됐던 내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잘 넘어가겠어? 쥐었던 것도 놓치게 되니 차라리 운이 들어올 때 조상을 조금이라도 빌고 가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자, 일을 쉬고 있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우리 엄마한테 돈을 제깍제깍 뭐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주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우리 아빠가 생각지 않은 금전이 한두 번에 걸쳐서 좀 열려요. 응?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생각지 않은 금전이. 왜냐면은 이 말띠들 병호한테는 지금 그 월살이라는 게 있어서 생각지 않은 금전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아빠 금전은 올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거다. 선생님, 지금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지금 이제 11년째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요.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랬는지 지금 이제 4년째예요. 이제 그 남편은 한 10분 거리, 차 이동해가 10분 거리. 남남으로 지내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남으로 지내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큰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괴로웠어요. 예, 아시죠? 그래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관계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혹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자가 있는지, 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느낌에 좀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다 이제 가족이나 이런 거를 그리면서 살았어요. 그냥 지금 그렇게 이렇게 있지만 조금 벌어도 그냥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남자가 뭐 특별한 남자가 있습니까? 사는 것도 뭐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거뭐 특별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그냥 저는 좀 작은 거라도 이래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지금 그냥 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좀 궁금해요. 그 부분이. 원래 두분 사주도 안 맞아요. 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아이를 첫 아이를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이고 그냥 내 혼자보다 덜 힘들겠지 하고 살면서 이 마음을 준게 있잖아요. 그좀 되게 마음이 다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 느낌인데 좀 그거 너무 확인하고 싶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심각하게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풀기 위한. 근데, 알면 병이고 모르면 지금 편하네요. 그런 상태, 저도 이제 그걸 알겠는데,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든 안 그러든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이분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뭐 지속성도 없어요. 지속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톡까놓고 네, 그래요. 주변에 여자가 없다 소리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막 사랑한다? 그러니까 연인이다? 이런 건 이런 아니에요. 거죠. 그냥 남자들이 풀기 네, 위한. 그런 거예요. 어쩌다 뭐 연락 오면 뭐또 없어 아가씨들. 뭐 놀러 오라 그러고 만나지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알면 병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성격에는 이거 병이거든. 그래, 지금 그런 것 같아. 집착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줬던 그 신의와 믿음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거나 또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냥 그렇다라고 혼자서 판단을 해도 막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별거하게 됐어요? 단지 아이하고의 사이 때문에? 예, 처음에는 제일 큰 거는 아이예요. 예, 왜냐면 저는 우리가 뭐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떤 스님이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뭐 첫판부터 아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조만한 아기 생겨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살기는 했는데 처음에 딱 같이 살면서 바로 그냥 이건 아니다. 내가 내월등을 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큰애, 아빠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사랑을 원한다면 3년 이상을 기다려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 큰애한테 질투하고, 질투하고 또, 너무 비교하고,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말로. 그래서 얘가 저는 얘 키우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20살 때까지만 내가 돌봐주고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했는데, 그 얼마 안 있으면 20살인데, 뭐라 그러노? 내 옆에서 똑바로 발 뻗고 두발 뻗고 자지를 못한 거 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죠, 그냥.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대주님이 역마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도 이유가 생겨나서도 항상 불안정해요. 없는 이유가 없을 때도 맞아요. 자기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항상 불안정해. 그게 인간관계든 금전관계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방랑사주예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저를. 아니,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 내 인생의 여자예요. 내 인생에 그래도 한 기간 머물렀던 여자. 머무르고 있는 여자. 이제.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라고요. 여자. 여자. 아내가 아니라 여자. 아시겠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지금 경진생이면 올해 나이 몇 살 된 거지? 24살?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그냥 마음에 조금 이렇게 겉으로는 그래 지내도 제가 그 주는 마음 정리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 아들이 나는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네. 특별한 게 없어요. 기능이든 네. 학벌이든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리고 얘가 어디서 월급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 다니고는 있죠. 네.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동수가 들어서 뭐 움직이려고 하네요. 본인이에요. 움직이려고 해요. 이동수가 들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해요. 뭐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 뭐 저기 하사관? 네. 하사관 출신의 직업군인. 네. 근데 이 친구가 뭔가 지금 그 지금 시점이든 내년 이쯤 시점이든 해가 바뀔 때 요때 아니면 그 부서가 옮기든지 뭐 이렇게 이동 이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동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친구 몸을 다칠 수가 있어요. 몸을 다쳐서 뭔가 목발을 짚는다든가 병원에 좀 이렇게 그 있어야 되는 친구고요. 40살이 넘어가야지 안정화가 돼요. 초년 환란이 많은 친구예요. 초년 환란이 많은 친구고 직업은 차라리 군인을 했으니 천만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40살 전에 제대로 안정된 그 수입원이 나타나기가 어렵거든. 그냥 직장을 잡으면 계속 이 사람들의 풍파로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인간 환란이 많아서. 근데 군인으로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잘 때만 거다. 때만 거다. 그래서 이동수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있어서는 지금 인간이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2년짜리 변화가 있을 거다. 2년짜리? 2년짜리. 그러면 지금 현재 여자친구 말하는 거? 2년짜리 변화가 있을 거다. 내년에 헤어지겠네. 엄마 더 좋을 건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아, 뭐 그렇게 마음에 저하고 상관이 없지만 뭐냐면 아이고 젊은 애가 또 아직까지 여잔데도 그래 여잔데 같이 저렇게 지내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2년짜리 변화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자리의 이동도 있을 거다. 그리고 몸수 조심해라. 몸 다칠 수가 있다. 나가는 삼재에 몸을 치고 나간다. 내년이 나갈 삼재예요? 네. 경진생 거기에다가 나가는 삼재에 진진형까지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엄마가 조상을 빌면서 엄마의 파살도 누르고 이 친구의 삼재나 형살도 눌러주시는 게 지금 아들이나 어머니한테는 얻으면 얻지 잃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내년 신수는 이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